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를 악인 또한 교만한 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루게릭 병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의 책에서 신이 우주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신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신을 조롱하는데도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보라 신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니체나 스티븐 호킹이나 리처드 도킨스처럼 하나님은 없다고 말로써 불경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송도 했고 선포도 했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숱한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그렇게도 많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왜 당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따지며 심판을 요구하던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아주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지옥불에 던져지고도 남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참으셨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한한 그 사랑으로, 무한한 인내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또 참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던 그 악인들, 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참아주심, 인내하여 주심, 그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